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탐구 영역 선택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탐선택법 먼저 사회탐구 선택에 대해서 6월 모의평가까지 좀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3학년 기준으로 따지면 네, 9월 모의평가까지 고민하는 학생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상당히 바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게좀 있는데 이게 언제 선택하는 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2학년부터 좀 고민이 될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 생각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인일 선생님 뭐 언제가 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천천히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현역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보다 3학년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고3 처음 들어가면 새 친구, 뭐 학년 선생님 또 정신 없다가 또 이제 3월 학평, 4월 학평 지나다 보면 벌써 이제 6월 모의고사. 그때까지 또 여러 가지 뭐 국어 영역, 수학, 이 영어까지 다 잡아놓고 여름방학 때 해야지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게 여름방학 때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틈틈이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 얘기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이제 만장일치 둘 뿐인데 만장일치로 공감한 게 뭐였냐면 나 몰래? 그렇죠. 학생들이 이렇게 보통 이제 사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영수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이야라고 하는데 국영수가 여름방학 때 끝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탐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은 준비가 채 끝나지 않은 채 시험을 보게 돼서 뜻밖의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입시의 변천사하고도 무관하지가 않은 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주 5일 수업이 아니고 이제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뭐 이런 개념이었을 때 여름방학이 좀 길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주 5일 수업 형태로 바뀌고 여름방학이 짧다 보니까 사실상 여름방학 때 내가 탐구를 정리할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수영이 안 돼 있는 것도 뭐 기본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우리 배인일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얘기 중에 현역이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뭐 현역이 군대 안 갔다 오나 뭐 갔다 오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3 현역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의 주적 개념에서 이제 졸업자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또 재종반 수업도 하시니까 졸업한 아이들은 또 어떻게 보면 1년을 더 하는 또는 뭐 그 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름방학 때까지 선택을 미루거나 아니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어떤 학습량을 갖다가 좀 뒤로 딜레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는 실제 저는 또 학생들 지도하면서 제가 좀 조급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과목은 선택되어져 있고 본격적인 학습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배인영 선생님의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이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입시 지도하다 보니까요, 2학년 때 이제 학교에 내신이 개설돼 있잖아요. 사회탐구 내신. 그리고 3학년 때 또 내신이 결정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과학도 얘기를 할 거지만, 사실 과학은 몰아생지로 돼 있고, 원투니까 본인이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원 과목만 두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안 돼요. 또 본격적인 대입 과학 또 많이도 하거든요. 근데 사회는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2학년하고 3학년 또 어떤 과목이냐에 대한 좀 먼저 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1, 2,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배울지에 대한 교육 과정이 아주 깜깜이가 아니거든요. 입학을 할 때 1, 2,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배울지가 이미 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지죠. 공개가 되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제 탐구 과목을 학교마다 조금 편차가 있지만 어느 학년에서 배우는지 보통 한 2학년이 끝나는 시점에 최소 한 3개 이상은 과목이 끝나 있는 상태고요. 3학년 과정에서 한 2개 정도가 추가돼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이제 3월 전공연합 평가만 봐도 그 사탐은 전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탐 같은 경우는 원투 과목이 단계가 있고 위계가 있으니까 투 과목은 전범위가 아니고 범위가 점점 확장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2학년 시점에 배인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학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학년 수준의 선택을 해놓고 3학년 때 이제 교과 진도에 따라서 2학년 때 내가 선택했던 과목보다 나한테 더 적합하고 더 많은 흥미를 끄는 과목이 생긴다면 대체를 하고 만약에 새로 배우는 과목들이 뭐 입시 생으로서 막 준비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고 잘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2학년 때 과목을 계속 정리를 더 치밀하게 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사탐이 이제 그 과거에 한국사까지 10개 과목이었다가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2017학년도부터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9개 과목이죠. 네. 9개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뭐 학부모님들이 묻죠. 어떤 과목 선택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질문 전에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고득점 할 수 있고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 함축된 의미가 뭐냐면 지금 현행 입시가 한국사하고 영어가 절대 평가고요. 나머지 이제 다 상대 평가니까 표준 점수가 나오고 또 백분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른 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표준 점수라는 건 상대 평가다. 그러면 내가 50점 만점에 만점을 맞거나 고득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 아이가 선택한 과목을 다른 아이들이 너무 쉽게 봐버려가지고 표준 점수는 구조 자체가 나 잘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빼고 다 망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책상에다 써놨더라고. 나 빼고 다 망해야지. 표준 점수 올라간다고. 그런데 나 빼고 다 망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뭐 표준 편차니, 뭐 나중에 백분위 구조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응시자가 좀 많은 과목일수록 리스크가 좀 적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너무 적은 인원인데 그 과목이 또 쉽게 나와버리면, 백분위가, 빨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윤신혜 선생님이 그 백분위 구조 그러니까 응시 현황을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탐 응시 과목은요. 그 2016년도 2017년도 일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과목은 생활과 윤리였습니다. 대체로 2016년도는 53%의 학생이 2017학년도에는 무려 58%의 학생이 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에 못지않게 많은 과목을 선택한 게 바로 사회문화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한국지리 그다음에 뭐 세계지리나 아니면 윤리와 사상 등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부모님들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학교에서 네. 배웠던 과목 하는 게 맞는데 네네. 백분이라는 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시험을 네네. 본 아이들을 100명으로 가정해서 나보다 못한 아이들을 숫자로 보여주는 게 백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응시 절대 인원이 너무 적으면 나보다 못한 아이가 너무 적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아무래도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가능하면 대세를 따르자 뭐 이런 구조로 가는데 그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무역학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문과에서는 굉장히 인기학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연관 과목 중에 이제 경제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 경제 선택 비율이 2년 연속, 16학년도, 17학년도 2년 연속 2.3%밖에 네.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인원수로 따지면 7,300명에서 한 6,7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학연이 양극화되고 그러니까 2.3%면 거의 뭐 네. 음료의 과즙 함량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묻기도 네. 하세요. 특히 이제 생윤이나 생활과 윤리, 네네. 사회문화, 또 윤리사상, 이제 우리가 일반 사회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또 배현 선생님이 이 과목을 또 가르치시잖아요. 네. 학생들이 이거 좀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여타의 과목에 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랑,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체능 게 학생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네.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경제 말씀하셨듯이 경제는 근데 딱 들었을 때 수학과 관련된 그런 이 분위기를 많이 학생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수라고 해서 더하기 빼기 사칙연산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학처럼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다. 근데 사회문화는 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랑 이 생활과 네네. 윤리도 우리 굉장히 친숙한 주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환경이라든지 그런 여타 이 가까이 우리 접할 수 있는 주제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이 높다라는 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접근성에 대한 얘기도 이제 거기에 또 반하는 얘기도 좀 필요한 게 사실 그 특정 과목에 대한 덕후들도 있어요. 네. 네. 나는 뭐 선생님 지리교과 너무 좋아해서 뭐 한국 지리도 하고 세계 지리도 하겠다 이런 친구도 있고 역사 교과군 좋아해가지고 뭐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뭐 예전에 보면 세계사 이렇게 쭉 들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2개년 연속 우리 배현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뭐 학습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학습 부담 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한 4개 과목 정도가 양극화를 이루면서 좀 독보적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분명 자기가 남들이 간다고 무조건 따라갈 길은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서 득점을 자신할 수 있다면 근데 제가 이걸 왜 지금 미리 짚어드리냐면 심지어 5월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3월, 4월 3학년 입장에서는 모의고사를 두 번 봤어요.
근데 공부도 많이 안 해놓고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를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제 이 친구와 이별을 해야 되겠다. 학생들이 생활윤리나 이제 그 사회문화를 많이 선택하는 게 다른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해서 상대적인 유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득점자도 많지만 저득점자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밑에 손가락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탐구를 9월에 선택하는 친구들이 사회문화를 많이 선택해주면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공부를 열심히 해온 학생들한테는 좀 안정적으로 등급을 획득하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좀 이점이 있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이 교과 위계가 사실은 이 탐구 영역 과목들이 다 병렬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가 배인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문사회교과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과 관점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에서 확장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생활과 윤리에서 확장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사회문화에서 확장된 과목이라고 하면 경제나 법정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이 사실 학생들이 선택이 좀 더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렇죠. 우리가 저희 뭐 아까 양극화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많은 응시인원, 뭐 최대 응시인원이 지금 58%가 생활과 윤리고요. 사회를 선택하는 문과생이. 그다음에 최저가 2.3%니까 경제 아닙니까? 네. 그래도 분명히 이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장점 단점? 장점과 단점 이걸 네. 좀 얘기 우리 배인 선생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에서도 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 생활과 윤리랑 사회와 문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정말 과반 이상의 학생들이 다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만 이거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똑똑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이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부를 이 잘하지 못하는 친구도 쉽게 접근한다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이 똑같은 과목에서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다른 애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점수를 잘 받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사회문화와 생윤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태세시라든지 이 경제경시 대회를 많이 준비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장벽이 굉장히 큰 거죠. 상위권이 있을 것이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세계사나 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덕후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전문가 그룹이죠. 그래서 네, 전문가 그룹. 점점점 이게 이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로 쏠리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과목에서 오는 어쨌든 그 과목 안에서도 등급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분명히 그 안에는 이 등급을 결정하는 킬러 문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쉽다고 이걸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는 이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나 생활과 윤리 모두 이 지문을 읽고 논리적인 추론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로 요즘 유형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이게 저거 사람들 많이 선택해. 그래서 나 이거 해봐야지 라는 것도 정말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마냥 쉬운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활과 문화,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가 배인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렇게 공부의 양이 이렇게 아주 과중하진 않잖아요. 그게 딱 기계적으로 봐서 적다 이게 아니고 애들이 이미 선행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과 개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습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덜 생소하니까 이런 것도 쉽게 접근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대립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대립하는 어떤 사상가나 그런 입장이 어떻게 추론되는지 사고 과정에서 물어보는 문항이 주어지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통계 자료를 놓고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까지 물어지니까 이런 그러니까 쉬워 보이지만 보다 철저히 공부해야 되는 과목. 여신님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사회문화는 저는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중위권 학생들 막 던졌다가 진짜 방금 말씀하신 도표 통계인 건데 평소 분석적으로 살지도 않았고 자기 인생이 분석적이지 않은 친구도 있거든요. 학업 계획도 잘 못 짜고 시간도 설계해서 못 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많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20문항 가운데서
그 도표 통계에서 거의 오답률이 높은 애들이 많죠. 사회문화 같은 경우가. 작년 수능에서는 네. 학생들이 도표 통계가 9월 모의평가 때 한 문제가 나와서 네. 아 수능 때 많아봤자 두 문제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세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원래는 사회문화가 계속해서 그 1등급 컷이 47점에 네. 유지됐다가 네. 작년에 정말로 45점으로 네. 이렇게 떨어지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어떤 때문에 어떤 1등급 컷이 만점이었는데 어떤 점수가 아니야. 네. 그래서 이게 네. 섣불리 이게 그냥 마냥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오산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문화에서 그 통계를 다루는 문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대사회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상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모의고사에서 통계나 도표를 해석한 문제 한 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수능 때 한두 문제 나올까 이렇게 예측하는 건 사실 좋은 예측이 아니고요. 어느 해에 갑자기 통계 문제가 막 네다섯 문제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장단점에서 좀 확장을 좀 해보죠. 뭐 예를 들면 정시의 수학능력시험 결과로 사회탐구가 문과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시 좀 더 정시 얘기하고요. 수시에서 실제로 그 논술 전형은 또 우리 윤시영 선생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네. 그럼 논술하고 이렇게 연관지어 봤을 때 모든 과목이 다 의미 있는 과목들이겠지만. 그래도 논술 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이 이런 과목을 좀 선택하면 연관성이 있겠다. 뭐 그러면, 특히 인문계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생활과 윤리랑 사회탐구가 사회문화가 훨씬 네. 유리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과목이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사회 현상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생활과 윤리는 어떤 관점과 가치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사상가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 이 사회문화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정책이라든지 어떤 방법론 쪽으로 다루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 논술에서 인문계열 특히 논술에 출제되는 문제랑 거의 많이 중복이 되고요. 네. 학생들이 또 이런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행을 하면 네. 논술 답안을 쓸 때 이런 네. 것들을 근거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거죠. 네. 윤리 사상은 네.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서양사, 네. 동양사 이렇게 해서 논술의 제시문으로도 많이 등재하고 그랬었는데 등장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그냥 인문사회 통합 논술로 가면서 윤리 사상은 좀 연관성이 좀 낮아졌나요? 예,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상가 측면으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 관련된 주제들을 거의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상가의 그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에 첨언을 해서 논술을 쓸 때 어느 정도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사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네, 그 사상가마다 어떤 관점을 주지하고 있고 다 이걸 이해하고 문제로 적용하기가 조금 부담으로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윤리와 사상으로 과목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거의 철학사거든요. 동서양 철학사.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현대 철학자들까지를 총망라해서 이렇게 다루니까 이 윤리사상은 학생들이 이 윤리사상 과목을 기반으로 사상가를 중심 문제를 출제하면 상당히 어려운 뭐 이렇게 느끼는 과목이 되는 거죠. 아, 제가 언뜻 네. 생각나는 것 중에 한데 지금 이제 9개 과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 이거죠. 네네. 2학년 때 내신을 하지도 않았고 3학년 때도 내신을 안 할 경우에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배인 선생님한테 질문이 가는 거예요. 그런 과목을 만약에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를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다. 개설되지 않았다. 뭐 네. 과거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뭐 이제 그런 과목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과목 다 포함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과목을 내가 유니크하게 한번 선택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장단점을 어떻게 또 조명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건 그 과목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학생일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그런 일 특별히 네네. 네.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미 거기에 관심이 많거나 아까 얘기했었던 이 전문가 집단들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내가 이걸 하다가 이거 아닌데 딴 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과목의 특성상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고민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 어떤 점수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뭐 예측해 나가면서 과목 선택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면 학교에서 배운 개설되어 있는 과목 중에 그럼 자기가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으로 그걸 선택하는 게 맞겠고 아무래도 이제 백분위 구조 그러니까 나랑 같이 시험을 보는 아이들의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면 응시전이 많은 과목을 두 가지 다 선택하는 걸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한 과목 정도는 뭐 그런 걸 안정성을 좀 담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작년에
뭐 어찌됐든 수능이 쉬운 기조로 계속 가고 있는데 네. 사회탐구도 과목별로 좀 그랬죠? 네, 전체적으로는 네. 사회탐구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는데 아까 베인 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사회문화에서 고난이도 문항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1등급 등급 컷이 내려가는 뭐 이런 것도 보였고요. 네. 완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과목에서는 또 뜻밖의 그 만점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자기가 얻은 소득이 별로 없었다. 뭐 이런 학생들도 좀 있었습니다. 올해도 쉬운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항상 이게 올해가 어떻다 이게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땐 저는 항상 학생들이 이런 걸 가지고 어느 게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보다는 자기 소신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을 하는 게 가장 성적을 높이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EBS 강의하시니까요. 네. EBS 연계율. 네. 이거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EBS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네. 여기 우리가 이제 입시분석 입시본색이죠. 그렇죠. 입시본색. 네. TBS. 아, 리얼입니다. 우리가 리얼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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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연계율 같은 거. 이게 근데 과목마다 약간의 격차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생활과 윤리를 약간 예를 들어보면 생활과 윤리가 신설 과목이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베이스가 거의 없고 또 중간에 한 번 교육 과정이 또 바뀌면서 네. 네. 내용이 뭐 탈락되거나 새로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기댈 데가 사실은 EBS밖에 없다. 아. 근데 또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EBS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 교재가 기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게 또 기출 문제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 이 과목 간의 특성을 반영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프로테이지 얘기는 안 해주시네. 근데 어찌됐든 언론에 공개됐던 뭐 사회탐구 프로테이지는 70% 이상. 네, 70% 네. 이상이요. 네, 그래서 윤리사상은 75%, 뭐 네. 나머지 건 70% 정도 되는데 네. 베인 형수님 말씀하신 그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가 사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과목의 어떤 주요 내용들이 많이 확장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내용이 한 30% 이상이 더 확장이 됐으니까 네. 이제 베인 형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출 문제가 없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좀 유의하고 선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연장선생에서 또 하나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재학생 입장에서는 3월하고 4월 모의고사를 봤단 말이에요. 서울시교육청의 네. 학력평가랑 경기도교육청의 학력평가를 봤는데 3월 달에 생윤의 1등급이 41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윤리사상이 38점이었고 사회문화가 좀 쉽게 나오면서 47점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한국지리 같은 경우가 42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제 학생들끼리만 보고 아직까지 진도를 다 빼지 않았고 학습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컷은 낮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현역들은 목표 점수를 정하실 때 나 1등급 할까 2등급 할까 이거 하지 마시고 뭐 2개년 수능이나 아니면 3개년 수능의 등급컷 구조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50이냐 뭐 아니면 48이냐 47이냐 그리고 1, 2등급 간의 점수 차이는 몇 문제였냐 아니면 몇 점이냐 이런 구조를 좀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좀 자기한테 좀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점수 구조적인 측면도 우리가 뭐 표준이냐 백분이냐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올해 또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많은 학생들이 영어 변별력은 사실상 이제 많이 낮아지고 뭐 딱 일반적 오해가 그거예요. 아 국수 중요하다. 막 그래서 뭐 어디 광고 보니까 국수 먹고 대학 가시죠. 뭐 이런 유치발랄한 막 이런 광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대박. 진짜입니다. 네, 눈으로 확인했어요. 네. 그런 걸 광고로? 네, 전단지 엄청 크게 나왔어요. 네. 근데 실제 사회탐구도 반영 비율이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대학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지금 전형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윤 선생님이 좀 주요 대학 위주로 좀 정리 좀 해줘보시죠. 네, 이제 제가 그 주요 대학에서 사회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비율이 네. 이제 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영어가 절대평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 영역이 학생들이 이제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제 많이 비율이 올랐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가 2017학년도에는 이제 전체 10% 반영했던 걸 올해 25%로 한 15% 이상 반영 비율을 올렸고요. 네. 고려대 같은 경우도 14.2%에서 28.6% 두 배 이상 올렸고요. 네. 네. 성균관대학교도 전체 10%에서 20%로 두 배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두 배 가까이 올렸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25%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 30%까지 올렸어요. 사회탐구 영역이 네.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네. 왜 그런 걸까요? 베인 형 선생님한테 들어보고 싶네요. 네.
예, 네. 영어 절대 평가의 영향도 굉장히 큰데요. 보통 사회탐구 영역 자체가 문과생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국어는 불수능이라고 해서 또 너무 어려워하고 네네. 단기간에 공부 안 했다가 아 이제 빨리 나도 마음 잡고 대학을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사회탐구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모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수시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등급만 어느 정도 맞추기에 가장 유리한 게 또 탐구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정시에서는 영어 절대평가의 영향으로 당연하게 이제 풍선 효과가 네네네. 나타나는 거죠. 단 유의할 점은 대학마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뭐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느냐 아니면 백분위를 갖다 그대로 쓰느냐에 다른 게 있으니까 그냥 외형상의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만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배현영 씨는 확실히 전문가 맞아요. 사탐에 대한 이제 수시 언급도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그 중위권 학생들은 교과 전형이나 또는 논술 전형 심지어는 적성에서도 고대 세종이나 홍대 세종이 그 체제를 적용하잖아요. 근데 중위권 학생들이 국수형의 세 가지를 가지고 뭐 세 개 합을 요구하는데 이게 충족이 잘 안 돼요. 아니면 두 개 합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 합.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국수형 중에서 하나는 되는데 두 개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게 탐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빠르게 선택하고 좀 밀도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특히 올해 입시에서는 이게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또 친절한 일부 대학들 중위권 보면 수시 체제에서 반영할 때 탐구를 두 과목 써주지 않고 너희 한 과목만 해도 용서해줄게 뭐 이렇게 너희들 어여삐 뽑아줄게 이런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좀 염두에 둔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가 사탐 선택의 요령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학생들이 어느 과목을 많이 선택하느냐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면 너도 뭐 어떤 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배인영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자기가 고난이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좀 흥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과목을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그 중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좀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완전히 동떨어지는 과목,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가 동떨어진 과목을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면은 과목을 지금 지리나 역사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1학년 때 배웠거나 배우지 않은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혼자 독학을 하겠다. 이거 사실 쉽지 않아서 학교에서 현재 배우고 있는 과목을 좀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 대학에서 탐구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별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과목을 준비하는데 병행해서 공부가 되는 과목이 무엇인지도 또 고려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과목 간의 연계성,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2학년 입장이거나 그러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 그러니까 뭐 암기를 좀 잘해요. 그러면 유리한 사회탐구 과목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해하고 정리 요약을 잘했는데 암기는 조금 뭐 좀 덜해요. 뭐 이랬을 때 온천적으로 다시 과목을 추천한다면 이런 것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게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이걸 읽고 거기에 대한 문맥에서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추론을 하고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처럼 이걸 이해하는 거 공부 안 해도 이게 술술술 풀리는 친구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잘 되는 친구들한테 가장 적합한 게 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사회문화 계열이 조금 더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비문학을 꼭 잘해야 되는 필요는 없어요. 그게 개인의 성향이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하고 이런 사실들이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실제 현상에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는 이게 잘 되는 친구들이 보통 지리 과목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지리 계열로 아예 지리 세트로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이 좋은 하나의 선택이고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막 사극 좋아하면서 따라하고 역사책 읽고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이 동아시아사 세계사로 가는 게 좋은데 다만 너무 이렇게 선택 과목의 그 선택자 응시자 수가 적을 때 이렇게 하나 정도는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 하나랑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 하나의 조합으로 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확실히 전문가의 추천이 조금 더 와닿는 그런 느낌이 좀. 아, 정말요? 아, 진짜.
아, 리얼. 아, 진심으로. 네. 질문 참 잘했다라는, 네네. MC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탐구 선택법에 대해서 우리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좀 많은 쌤들의 리얼리티 토크, 입시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